생애 처음으로 와본 곳인데 안면도 제일 아래쪽이죠. 여기 교량이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민들이 홍합인가 꿀인가 밤새 물에 그대로 놔뒀던 것 같아요. 바닷물에. 여기 바로 영목항. 여기 배터인데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람 아래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다시 나가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5k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면 못 견디는 성향이라 안면도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은 안면도에는 이렇게 곳곳마다 해안가에 이렇게 어획물들을 여기서 바닷물을 떠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직접 가까이 와서 보기에는 여기도 보니까 좀 전에 어민이 여기서 이제 씻고 나갔는데 굴이에요. 굴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 굴이네 굴.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저기도 그럼 구글어스로 한번 영목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안면도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영목항 바로 그 주차장에서 제가 하룻밤을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보면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영목항이고 바로 이곳에서 잠을 청해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그 밤 늦은 시간에 잠깐 잠을 깨서 보니까 이 뻘이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뻘에서 낙지 잡으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삽으로 낙지를 잡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건설 중이었는데 거의 완공이 된 정도의 상태. 지금 구글에서도 보면 여기를 보면 다리가 많이 이렇게 교각도 다 세워지고 아주 완공이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계속 보면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지금 원산도거든요. 여기가 원산도는 지금 대천 쪽 보령시 쪽으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이렇게 있길래 저는 이쪽에 보령항 쪽으로 그쪽으로는 다리를 안 놓고 왜 이쪽 원산도 섬으로 다리를 놓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원산도로 다리를 놓고 지금 아래쪽으로 대천항까지 여기서 해저터널을 8km 구간을 해저터널을 관통을 벌써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완공 계획을 이제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원산도로 놓고 있는 다리는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는데 12월에 개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개통 예정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여기는 이제 허륵도라는 섬인데 바로 영목항 쪽에서 허륵도 쪽을 거쳐서 바로 보령항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근데 역시 제 생각이 더 짧겠죠. 뭐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안면도는 사실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려면 이렇게 진입해서 올라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섯 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이제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섬을 벗어나게 됐죠. 벗어났고
지금 이제 현재 이 원산도에 이제 인구는 한 400여 분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개통이 되면 저도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가보도록. 제가 조금 가까이 한번 볼까요? 바람 아래 해수욕장 쪽으로요? 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자, 그 유명한 곳이죠? 풍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 할미섬이 있고요. 네,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장고도라는 섬인데 이 섬은 장고도라는 섬인데 대부분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 앞으로 와서 바로 이 등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등대까지 오시는 저는 못 가봤어요. 이 중간에서 저는 여기 드러난 그 곳에서 저는 이제 조개를 캤어요. 바지락을 캤는데 여기를 몇 개의 그 좀 돌출되어 있는 그런 작은 물 빠지면 드러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길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등대까지 가면 잡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참 많이 잡아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음에 가면 이제 사리 때 가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지런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굴이 정말 많네요. 잘못된 거 가져온 거 아니야? 괜찮고, 괜찮고, 저는 요것도 정상이고,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또 이거 살아있는가? 이것도 살아있는 거. 이거 피조개 아니야? 피조개 발견했어요. 요거 맞네. 손으로 줍자니 차가워서 싫은데 이거 빨간 게 뭐야? 여기 빨간 게 뭐가 들어갔는데 혹시 그것도 독피조개 아닌가 모르겠어요. 3개가 붙어 있어 같이. 하나 둘 세 개 맞네. 꼬맹이 굴까지 붙어 있어요. 내가 들고 나가려면 큰일 났는데 오늘 구르마를 안 가져왔구나. 이건 뭘까요, 이거? 이것도 가리비인가? 근데 얘는 이건 가져가고 작고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 이거 독이 있을 것 같아. 이것도 근데 내가 이거 굴을 까서 먹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독이, 알이 이런 거 진짜 잘못 이런 게 싫어하더라고요. 보면 오히려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길쭉한 것보다 동글동글한 게 싫어요. 뭐 까보면
100% 믿지는 마세요. 저분들은 그러는지 몰라. 어디 있는 거지? 바람 아래 해안은 일찍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거처에서 거리는 약 133km지만 이렇게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